네, 그 다음은 셀프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네, 이 당시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에 비해서 셀프 트레이닝이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인지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5.2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셀프 트레이닝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는데요. 프리트레이닝 스텝을 통해서 뉴럴 모델, 이니셜 뉴럴 모델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니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초기 값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최소한의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 뉴럴 모델 M을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뉴럴 모델 M의 퍼포먼스가 베스트는 아닙니다.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서 이제 어디까지나 이 모델 M이 수도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이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수도 도큐먼트는 아까 베타 곱하기 뭐 클래스 M, 개수 M 그렇게 해서 M 곱하기 베타 개 정도의 도큐먼트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고, 심지어 그것이 정상적인 도큐먼트가 아니라 이제 단어의 집합인 수도 도큐먼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얼 언라벨드 도큐먼트를 활용을 하지 못했고, 그 리얼 언라벨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네, 2단계에서요. 좀 궁금한데 혹시 실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만 가지고 만약에 분류 작업했을 때 과연 얼만큼을 얘가 할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셀프 트레이닝 한 다음에는 얼만큼 향상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 실험에 혹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험에서는 이제 웨스트 클래스 한 다음에 노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ST가 셀프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는 위클리 슈퍼바이즈 텍스트 프레젠테이션 위드 셀프 트레이닝이고, 노스트 클래스는 노 셀프 트레이닝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정확도를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궁금한 거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실험에서 했냐 안 했냐 이게 결국은 리뷰어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냥 그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프리트레이닝만 하고 그냥 지금처럼 이 슈도 라벨링을 제대로 잘 구해가지고 그냥 이 클래스를 딱잘 구분하면은 정말 베스트 할 텐데 그게 좀 한계가 있나 봐요. 지금 뭐 뒤에 잠깐 뒤에 나올 내용을 잠깐 보시자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스트가 여기 있고요, 웨스트가 있습니다. 어우, 차이 꽤 나네요. 네, 차이가 꽤나 나고, 특히나 이제 도큐먼트를 라벨드 도큐먼트를 준 경우에는 차이가 적은데요, 키워드나 라벨을 준 경우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들이 다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최소한의 어떤 세미 슈퍼바이스가 아니면은 굉장히 꽤 난다. 근데 이제 셀프 트레이닝으로 극복을 하네요. 그 라벨로만 준 거. 네. 꽤 올라오는 느낌을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막 가야 되는데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왜냐 리얼 언레이블드 다큐멘트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라벨되어 있지 않은 다큐멘트에 인포드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이점을 굉장히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셀프 트레이닝 단계에서 그 부분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The self-training step is designed to tackle the above issue.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셀프 트레이닝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셀프 트레이닝의 이면에 어떤 그 생각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셀프 트레이닝은 is to first train the model with labeled data and then bootstrap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셀프 트레이닝의 어떤 방식, 배경, 어떤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단계적인 설명.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수의 어떤 언라벨드 데이터가 존재하고 보수의 라벨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상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잘 하는 것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도 도큐먼트를 제너레이팅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바뀌었지만 수도 도큐먼트가 제너레이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라벨을 준 이제 실제 라벨드 도큐먼트가 들어온다면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동일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먼저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약간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부트스트랩 시키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부트스트랩 시킬 때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highly confident prediction. 다시 말해서 모델이 어떤 그 분류를 하겠죠. 모델이 어떤 그 도큐먼트를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의 확신도, 정확도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라벨드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에큐러시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컨피던스, 즉 모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답을 내놓았는가를 기반으로 그 매우 높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복원 추출을 함으로써 부트스트랩 함으로써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셀프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셀프 트레이닝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는데요. 자, 네. after 다음 문장 보면, after pre-training step 후에, we use the pre-trained model to classify all unlabeled documents in the corpu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 문장, 일단 pre-trained model 지금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 계속하고 있나요? 네, pre-training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pre-trained 모델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unlabeled document가 존재를 하죠. 일반적으로 unlabeled document는 보통 이제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corpu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라벨링이 좀 돼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corpus라고 하면은 라벨링이 돼 있지 않은 진짜 순수한 그냥 그 문장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순수한 문장 그 자체가 이렇게 unlabeled document로서 주어졌을 때 pre-trained 모델이 분류를 일단 다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자체도 어느 정도 분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분류를 해보고요. And then 그리고 네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왜요? To improve 시키기 위해서. 네 현재의 prediction, 현재의 분류, classification. 네. 현재의 분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uring self training 이렇게 됐습니다. during 아까는 after the pre training step 이렇게 됐고요. 이번 문장은 이제 during self training 이 단계 동안에 we iteratively compute 이렇게 되고 and 저쪽 뒤쪽에 and define 이렇게 아주 쭈루룩 됐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정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네, 셀프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터러티브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적 자체가 리파인 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를 점점점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계속 반복을 하고, 어,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스탑, 그, 사인이. 스탑 컨디션이 존재를 합니다. 아, 스탑 컨디션.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스탑 컨디션에 만족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반복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계속 반복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요. 네. 뭘 계산을 하나요? 첫째로 이제 수도 라벨을 계산을 하고요. 어. 그 이 수도 라벨은 current prediction. 아, 자꾸 자동으로 다시 보면. 어, current prediction을 기반으로, 즉,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류죠. 이제, 모델이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한 예측, prediction을 기반으로 수도 라벨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그 수도 라벨과 또 새롭게 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해서 계속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current prediction 기반으로 일단 수도 라벨링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런 수도 라벨링 된 걸 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모델 파라미터들이 계속 전개되고 조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이 도큐먼트에 라벨을 매긴 다음에 그것을 조금 이제 계산을 변경을 시키고요. 변화를 시키고 그 수치 값을 변화를 시키고 또 다시 그것을 두 번째로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차이를 이제 좁혀 나가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조금 더 또 자기가 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또 라벨을 생성하고 자기가 계속 자기 라벨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뭔가 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도 계속 문제집을 줘야 되잖아요. 계속 네. 문제집이라는 거는 뭐냐면 새롭게 만든 문서와 라벨 돼 있는 정답지 이거 계속 줘서 이제 로스 공편들을 계속 아직도 이렇게 로스가 나니 아니, 빨리 정리해라 리파인해라 빨리 웨이트를 조절해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어떤 마르드 된 데이터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셀프인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슈퍼비전이 아닌 거죠.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수도 라벨링을 하면서 계속 자기의 모델 파라미터들을 계속 정제한다, 조절한다 이런 뜻에서 셀프 트레이닝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나서요, given the current output 여기서부터 할까요? given 이게 주어지면 네. 네. 먼저 이 내용은 요 밑에 있는 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output y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y를 기반으로, 순수하게 y만 가지고 수도 라벨을 다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수도 라벨, 또 그 다음번 이터레이션에서 이제 라벨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y만 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y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뭐 수식이 조금 기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FJ가 존재를 하고 YIJ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I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제 나오지만 이 I 번째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I가 있고 I는 전부 이제 그렇게 해서 I가 먼저 이제 도큐먼트에 대해서 주어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J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J는 클래스고 I는 도큐먼트 그 도큐먼트가 되는데 여기서 FJ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I의 YIJ 다시 말해서 모든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 Y 값이 뽑아내는 그 확신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YIJ, 다시 말해서 모델의 아웃풋을 제곱을 해서 그것을 J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먼저 일단은 그 FJ분의 YIJ의 제곱을 뭐 예를 들어서 X 이게 미 저거 J 이렇게 프라임 친 게 이게 미분한 건가요? 이게? 아니요, 미분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미분 아니고 표시를 좀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미 J라고 하는 건 J의 클래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라는 의미로 J 그 이 프라임 네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 self-training formula가 네. 30권 논문에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30권 논문.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분모를 네. xj라고 넣게 되면요. 네. 그냥 시그마 xj의 xj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합류이니까 수도 라벨의 합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모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값을 확률 값으로 나눠주기 위한 그런 값이 되고, 핵심은 이 분자가 됩니다. 그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J의 YIJ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별로 사실은 서로 이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별로 어떤 모델이 처음에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어떤 클래스 A, B, C가 존재를 할 때 모든 클래스를 A로 뭐 강하게 컨피던스를 줬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클래스별로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F라는 팩터를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그 커런트 아웃풋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Y가 나오면 그게 슈도 라벨링이 저식을 통해서 새롭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그 셀프 트레이닝 전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위에서 봤던 그 LIJ가 그 원래 초기 이니셜 그 슈도 라벨링을 먼저 좀 부여했잖아요. 네. 위에 식에서 보면 LIJ가 이제 그 슈도 라벨링 단계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셀프 트레이닝 단계에서 계속 바뀐다. 슈도 라벨링의 그 LIJ가 이 식에 의해서 계속 조금씩 바뀌네요. 특이하게. 네. 한번 라벨링 붙이면은 우리는 얘 라벨이 이제 고정이 아니라 계속 얘가 정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라벨이 계속 바뀌고 문서에마다 이제 라벨이 계속 바뀌겠죠. 그런 특이한 현상을 이제 표현을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라벨을 슈도 라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정제 작업을 하고 계속 네. 바뀌고 네. 네. 이 수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예시로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임의로 이제 이 도큐먼트 1, 2, 3를 놔두고 라벨 ABC, 아니 클래스 ABC를 놔뒀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모델 M이 만들어낸 확신도가 이 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도큐먼트에 대해서 클래스 A에 자신을 할당을 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A에 할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클래스 A가 좀 분류하기 쉬운 그런 도큐먼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별로 이제 분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이 만들어내는 확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가장 쉬운 분류 A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잡히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FJ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의 이제 평균 이것들의 합이죠.
이렇게 이것들의 합에 대해서 YIJ를 나눠줌으로써 이것들을 좀 더 이제 노멀라이징 한다. 각각의 클래스별로 노멀라이징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별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대략 뭐 이런 정도의 정확도가 그 분류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노멀라이징을 한 뒤에 이것을 이제 수도라벨로 삼아서 학습을 시켜야지 제대로 된 학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건 30번 논문에 나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요. 30번 논문을 보고 셀프 트레이닝 포뮬라 요거 사용해서 슈도 라벨링을 계속 계산해내고 그래서 결국 슈도 라벨링의 값이 계속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self training is performed by 요 부분부터 또 시작을 할까요? 지금 보면은 문장으로 봤을 때 self 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더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by iteratively computing 계속 얘기했던 거, pseudo labeling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리고 minimizing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minimizing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 KL divergence loss 이거 계속 얘기했었고요. So from 네. the current predictions y to the pseudo label l 여기까지 계속 설명했던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이때 당시의 개념은 아마 좀 참신하고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우리 독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위해서 했던 문장 그대로 써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This process terminates. 드디어 끝나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셀프 트레이닝 과정에서 모델이 프레딕션을 하면서 네. 이제 라벨을 계속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라벨 중에서도 이제 제일 확신도가 높은 라벨에다가 탈당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소프트 라벨을 계속 사용을 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소프트 라벨을 사용해왔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하나를 이제 해당 라벨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 이 모델이 분류를 했을 때, 라벨을 얼마나 어디에 할당을 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제, 이게 델타죠. 델타 퍼센트의 도프먼트가 할당의 변화가 없는 거죠. 클래스 네, 할당의 변화가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없을 때 그만둔다. 네. Less than이니까 less than 델타 퍼센트 of the document in the corpus. corpus에서 document에 델타 퍼센트 이하가 변화가 있으면 때. 그쵸 바뀌면 네. 결국은 그만둬도 된다. 별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델타 퍼센트도 조금 우리가 이제 주어지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목표값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변화 없는 거 아니야? 아우 너무 프리시전하게 너무 아주 세밀하게 자꾸 셀프 트레이닝 하면서 슈도 라벨 그 정보를 계속 바꾸면 계속 바꾸는 것보다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스탑 네,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현상을 얻자 그런 결과를 얻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성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시간에 대한 부분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셀프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 때의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보다 많이 했지만 사실 너무 조밀한 프리시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그냥
자르고 넘어가면은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정확도도 어느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거의 뭐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네. 이 셀프 트레이닝 과정이 이터레티브 반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언제로 하느냐에 대해서 보통 이제 반복이라고 하면 몇 회 반복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몇 회 반복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가 적어질 때까지 변화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좀 더 발전된 고도화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셀프 트레이닝 방법 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뒤쪽의 문장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지금 although로 시작했거든요. Although both pre-training and self-training create should labels.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페이퍼에서 pseudo-label이라고 하는 용어가 네. 사실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똑같은 스도라벨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을 썼지만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차이가 좀 있다. 이거 다시 네. 한번 좀 개념 파악이 안 되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거네요. 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is worth mentio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m. 그것들의 차이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가치가 있는데. In pre-training에서는 pseudo label이 뭐고, 뒤쪽에 쭈루루루 넘어가면 semicolon. In self-training에서는 pseudo label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네요. 앞에 부분부터 얘기해보죠. 네, 먼저 프리트레이닝에서 사용된 수도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 도큐먼트와 이제 페어를 이루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라벨드 도큐먼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것과는 서로 분리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제 모델이 오버피팅, 수도 도큐먼트에 오버피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프트 라벨링을 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도 라벨링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에서 사용하는 수도 라벨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재 모델이 보여주고 있는 하이 컨피던스 프레딕션, 확신도가 높은 어떤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을 좀 더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도 했는데 여기서 일단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 도큐먼트가 페어를 이루는 쌍 역시 이제 그 수도 도큐먼트가 아니라 언라벨드 리얼 도큐먼트에 대해서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을 명시적으로 좀 설명해 주니까, 이, 읽을 때, 독자들로 하여금 좀, 혼돈이나 혼선, 이런 것들 좀 피할 수 있게, 뒤에 얘기를 좀 해 줬네요. 그래서, 아, 우리가 식은 비슷하고 용어는 비슷하지만, 어떤 목적과, 표어를 이루는 쌍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네.